30년 전 오늘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이 폭파범 김현희 씨가 탐사보도 7에서 당시의 기억과 소회를 털어놨는데요. 지금도 변하지 않은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이상순 기자입니다. 이렇게 세월이 뭐 흘렀어도 여전히 그 뭐 네, 유족분들 희생자 유족분들 고통을 당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사과드립니다.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.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로 입을 뗀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아직도 이 사건을 북한은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가짜라고 또 그런 또 세력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면서 다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된 북한의 실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은 좀 전략은 안 바뀌었습니다. 뭐 적화 통일 그거는 뭐 시정일관 앞으로도 그전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전술 면에서 좀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의혹과 괴담 속에 잊혀져가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. 잠시 뒤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선 바레인, 아부다비, 미얀마, 일본 현지 취재와 여러 목격자의 증언들을 통해 30년 전 그 사건을 집중 조명합니다. TV조선 이상준입니다.